백사이드 테일그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이드 테일그랩은 우측 손으로 보드의 테일 부분을 그랩하는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드가 립에서 떠나면서 우측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면 보드의 테일 부분이 우측 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우측 손으로 테일 부분을 그랩하면서 랜딩을 주시 합니다. 랜딩할 곳이 가까워지면서 그랩하였던 손을 놓고 랜딩은 토 웨지를 이용하여 자세를 낮추면서 반대편 립을 주시하시고 버텀으로 들어섭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좌측 어깨가 하프파이프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오게 해주면 공중에서의 시간이 여유로워지게 됩니다.